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단순조의 쿼리 SQL 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약자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이거는 뭐 아시는 거고, Structured 그러면은 구조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쿼리는 뭐 질의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질의를 하는 언어다. 그래서 SQL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Structured Query Language 약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구조화된 쿼리 언어다라는 거고, 아울러 관계형 DB, RDB 제가 말씀드렸었죠. RDB에서 Relational DB에서 프로그래밍 해주는 언어다라는 거죠. SQL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Structured 그러면 구조적이라는 말하고 그 의미 때문에 아 비절차가 왠지 좀 안 어울리거든요. 하지만 비절차입니다. 절차가 아니고.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인데 왜 그러냐면 그 SQL 프로그램에 처리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우리는 지정만 해주면 되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QL문 사용자한테, 유저한테 사용하기 쉽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다라는 거, 처리 방법,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이런 거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자, SQL 명령의 종류 가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정의 언어, 우리 definition 그러면 정의, DDL 기억나시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정의한다는 거는 뭐냐면 create 그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해 주는 언어고, alter 그러면 변경입니다. 테이블 변경 외우셔야 돼요. create 생성, 테이블 생성하는 거 create, alter 테이블 변경, 그 다음에 drop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삭제예요. drop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래서 create, alter, 그 다음에 drop은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DDL이에요. definition language. 그 다음에 manipulation 조작이란 뜻이죠. 데이터 조작 언어 DML. select 선택한다, 검색한다. 그 다음에 insert, 삽입, update, 갱신, delete, 삭제. 자, 이게 바로 DML 조작 언어예요. 됐죠? 그래서 그 DDL하고 DML하고 이렇게 섞어놓은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제어죠. 그래서 grant 그러면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revoke 그러면 해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grant, revoke 같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싸움이 되겠죠.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거고, alter 변경, 그 다음에 drop 삭제고, 그 다음에 select 검색, insert 삽입, update 갱신, delete 삭제, grant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revoke 해제하는 거. 다소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학습하신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이블 삭제하는 건데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죠. 테이블을 삭제하는 드랍 명령어인데, 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restrict. restrict 그럼 무슨 뜻이 있냐면 제한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 또는 삭제 대상으로 지정된 테이블, 그 다음에 뷰, 여기서 얘기하는 뷰는 VIEW 가상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 그 다음에 그 행 등에 대해 이를 참조하는 데이터 개체가 존재하게 되면 제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방해한다, restrict 제한한다 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참조하는 데이터 개체가 있으면 제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참조하고 있는데 제거하면 안 되죠. 그래서 restrict라는 건 바로 그런 옵션이고, 그 다음에 cascade 그러면 작은 폭포란 뜻이 있죠. 폭포는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거 대상의 제거와 함께 이를 참조하는 다른 데이터 객체에 대해서도 그냥 폭포 물이 흐르듯이 제거한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그래서 리스트릭트하고 캐스케이드하고 그 의미, 참조하고 있으면 제거 못한다, 리스트릭트. 그죠? 그냥 제거해라, 캐스케이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SQL 비절차적인 언어 SBS, 비절차 SB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QL 명령의 종류 DDL, DML, DCL 말씀드렸고요. 좀 어리석게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액세스에서 SQL 보는 방법인데, 일단 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의 보기, 얘 가면 이제 SQL 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SQL 보기는
쿼리를 실행시킨 경우, 그 다음에 쿼리 창이 열려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또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쿼리 디자인 기억나시죠? 쿼리 디자인에 와서 테이블 표시를 인사를 하나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사원번호 있죠? 사원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드래그. 자, 사원번호하고 성명하고 우리 부서명만 이렇게 세 개만 검색을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사원번호, 성명, 부서가 왔죠. 됐죠? 근데 여기서 SQL 보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SQL 명령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인사 셀렉트 선택하라 이란 뜻이고, 인사 테이블의 사원번호, 또 인사 테이블의 성명, 인사 테이블의 부서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from 다음에는 인사 뭘까요? 바로 그렇죠, 테이블명이에요. 그래서 from 다음에는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어요, 테이블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 테이블 네임이 온다, 항상 좀 명심하시고요. 됐죠? 인사 테이블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선택하라, 사원번호, 성명, 부서를 검색하라 이런 뜻이죠. 됐죠? 바로 이게 SQL 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저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SQL 문. 자, select 검색문이죠. select 검색문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있죠. 가겠습니다. 검색문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한다. 검색 select 한다. 테이블,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은 테이블 나오면 from 테이블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자, select 검색하라, 선택하라. from 뭐가 온다고요? 테이블명. 그 다음에 where는 이제 어디 어디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뜻해요. 나중에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또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필드를 나열시킬 때는 콤마로 구분해 준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에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all 모두 검색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stinct 그러면은 뭐 독특한, 그죠? 분명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는 못 갖고 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해드렸죠? distinct는 다른, 독특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은 제거한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select 그 다음에 열 리스트가 와요. 그러니까 필드명이 오는 거죠. 필드명. 그 다음에 from 뭐가 온다 그랬었어요? 테이블 이름, 테이블 리스트 외워두시고, 다음 외워 다음에는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네모 가로는 그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옵션이다라는 거죠. 외워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외워 다음에 조건이 오는 거, 얘는 조건이에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열 리스트에 의한 어떤 그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건데, 또 이 그룹 바이의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여기는 having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별표 3개. 그룹 바이 having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달달달. 그룹 바이 열 리스트 having 조건 알아두시고요. 그룹 지정할 경우에 조건을 주는 거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열 리스트에 의한 order 순서죠. 그러니까 정렬이에요. 바로 여기 해드렸는데, 자, ordr 순서, by 뭐뭐에 의한 순서죠. 그래서 우리 이거 제가 발음할 때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제가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앞으로 오토바이 오토바이 됐죠? 그 다음에 ASC ascending 오름차순, descending 내림차순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생략하면 오름차순이에요. 오토바이 외우셔야 돼요. 오토바이 가겠습니다. 자, select 검색하라 라는 뜻이고, all 모든 거를 다, 모든 내 코드를 다 검색하는 거고, distinct 그러면 중복된 결과값을 제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결과값을 한 번만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었어요? 테이블 이름. 나 where 다음에 뭐 조건. 그렇죠? 지금 조건이 튀어 나왔어야 돼요. 나 그룹 by는 그룹에 대한 쿼리 할 건데 거기에 조건은 뭘로 준다? having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반드시 그룹 by와 함께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나 order by 순서에 의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렬을 뜻하는 거고. ASC 오름차순 생략하면 오름차순이다.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면. 그 다음에 DSC 하나 더 많아요. 스펠링이 내림차순. 됐죠? 이거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기본 검색하는 거 가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명함 관리 테이블을 열어서 성명하고 회사명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검색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얘네들이 나와야 되겠죠. 검색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롬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명함 관리 테이블이 와야 되겠죠. 간단해요. 셀렉트 명령어, 그다음에 프롬 명령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그 모든 열 검색하는 거 기억나시죠? 요 애스터리스크 눌러서. 그러니까 셀렉트 명함관리 테이블 점 별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세미콜론. 됐죠? 이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함관리 테이블의 행, 튜플, 개수를 계산해보자. 개수라는 거는 카운트거든요. count, 카운트. 그 다음에 행의 개수를 다 카운트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줘야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명함관리 테이블이니까 from 명함관리 테이블 당연히 와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select,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이런 식으로 SQL문을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명함관리 테이블에 인원수 20명이 검색이 된다는 거죠. 계산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집계함수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행의 개수를 구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것까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인사 불러오기로 하고요. 인사, 우리는 이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닫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인사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올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 다음 실행시킵니다. 다 왔죠?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SQL문을 보고 싶다. 그죠? 그럼 보기에서 SQL 보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거죠. 방금 전에 봤던 거. select 그죠? 인사점 별표. 인사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갖고 와라. from 어디요? 인사 테이블. 됐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요번에도 이제 인사 추가 닫기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간단하게 사원번호하고 성명, 부서명.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SQL 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가기에서 SQL 보기. 됐죠? 여기 보면 select 인사 테이블의 사원번호, 인사 테이블의 성명, 인사 테이블의 부서명 세 개만 아까 select 했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인사 테이블. 자, 이렇게 SQL이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요게 SQL로 작성이 된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뭐냐면, count를 사용한 예제거든요. 제가 미리 하나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20을 count 했어요? 그러면 이제 SQL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SQL 보기 하면, 지금 select, 아까 count 집계함수, count 가로 열고 별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와요? 명함관리 테이블. 그래서 명함관리 테이블로부터 카운트 해라. 그럼 명함관리 테이블에 아까 이제 20명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20명이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죠. 20명이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디스팅트. 디스팅트는 중복되는 값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lect distinct 확실하게 하라. 명암 관리 테이블에서 성명을 갖고 올 건데 from 명암 관리 테이블. 그래서 이 distinc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거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자, 조건에 의한 거 where 인사 테이블로부터 홍보부인 사람들만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distinct하고 where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닫고요. 자, distinct 바로 이제 여기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한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홍유경 학생이 이름이 중복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SQL이 어떻게 되냐면 select 성명 from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 테이블로부터 성명을 다 가지고 왔죠. 성명 필드만. 그죠? 그런데 지금 홍유경이 겹쳤죠.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distinct.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홍유경 학생이 하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보세요. distinct라는 명령을 썼다라는 거죠. select distinct. 그죠? 성명.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성명은 하나만 실행시켰다라는 거죠. 됐죠? distinct.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건을 준 거, where. 홍보부인 사람들만 검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들만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where죠? where 부서명이 는 땡땡이 홍보부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이상이에요. 이상은 이거죠. 그래서 where 뭐가요? 나이가. 그럼 여기다 나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나이가 30 이상이다. 가겠습니다. 자, 홍보부만 가져오는 거 직접 한번 작성해 볼까요? 만들기 커리 디자인 인사 추가. 여기 부서명이 있죠?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SQL. 자, 여기서 뭐뭐뭐를 갖고 오도록 할까요? 우리 인사 테이블에서 일단 성명하고, 그렇죠? 성명. 그 다음에 뭘 갖고 올까요? 부서명 가지고 올까요? 부서명 요걸 갖고 오는데 문제는 뭐요? where? where? 부서명. 됐죠? 지금 부서명으로 필드가 되어있네요. 자, 그래서 성명 부서명 from 인사 where 부서명이 홍보부인 것만 성명하고 부서명을 갖고 와라.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성명 조서영 홍보부, 홍유경 홍보부, 이렇게 홍보부에 해당되는 것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 성명 부서명,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조건이 오는데 조건은 부서명 이꼴 땡땡이 하시고 땡땡이 홍보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이가 30 이상인 경우, 그것도 한번 가겠습니다. 거리 디자인, 또 인사에서, 우리 인사 테이블에서 추가. 다음에 이거 좀 닫고요. 자, 여기 나이가 있나요? 나이가 있죠? 그러면 다시 SQL 보기. 자, 여기서 이번에는 성명, 그 다음에 부서명만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왜요?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됐죠? select 성명, 콤마 부서명 from 인사 테이블 where 나이가 30 이상.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들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30세 이상인지 아닌지 보려면 여기다가 나이도 하나 넣도록 하죠. 나이 이름은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 그러면 30세 이상인 사람들만 왔네요. 됐죠? 요렇게 해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들만 가져오는 SQL 웨어 조건 검색했고요. 그 다음에 오더 순서.
되게 중요하죠. 오토바이 셀렉트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별표 프롬 인사 테이블로부터 오토바이 나이를 기준으로 DSC 뭐야 내림차순 됐죠. 이것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는 여기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오토바이 지금 여기 보면 나이 순서대로 43, 40, 38, 35 쭉 내려가죠. 내려가는 순서죠. 그럼 SQL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Select 모든 항목 그 다음에 From Insert Table Autobuy 정렬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나이 순서인데 무슨 순서예요? 내림차순이다 라는 거죠. 됐죠? Autobuy DSC 실행시키면 나이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SC 넣지 않고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이요. 됐죠? 또는 ASC 넣어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요건 뭐냐면 인사 테이블 급여가 단시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이상인 300 이상 그죠?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입사일의 오름차순 ASC 그 다음에 같은 입사일이 있을 경우에 나이의 내림차순 DSC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의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를 검색하라 그러면 select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됐고 from 인사고 그 다음 where 급여가 300 이상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입사일의 뭐요 ASC 오름차순 나이의 내림차순 이렇게 되면은 300만원 이상이면서 그죠? 요 얘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해놨으니까요. 자 여기죠. 지금 SQL 문 먼저 여기 보면은 지금 셀렉트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가 검색이 되는 거고 프롬 인사 테이블로부터 왜요? 급여가 300만원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입사일은 아까 오름차순이었었죠. 그러니까 ASC인데 생략을 해버렸어요. 제가 일부러. 그 다음에 나이는요. 내림차순. 나이는 내림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일로 오름차순 가면서 같은 그 입사일일 경우에는 나이로 내림차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니까 지금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네요.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홍준기 이수영 입사일이 갔네요. 그죠? 입사일은 오름차순이에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나이로 내림차순 그러니까 내려왔죠. 됐죠? 43, 35 바로 이렇게 해도 줄 수 있다라는 거. 단 입사일이 같은 경우에만 그 다음 오토바이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식을 이용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직접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인데 그 지금 성명 급여 입사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보너스가 나와 있어요. 보너스는 원래 우리 필드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얘는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SQL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select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급여에다가 0.1%를 곱한다 얘기는 10%라는 얘기죠. 곱하기 0.1은요 같은 의미에요. 됐죠? 그래서 급여에다가 0.1을 곱한 거 즉 10% 한 금액을 as 여기서 as는 alias에서 별명이에요. 별명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불러요?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생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as 이 as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select 선택하라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까지 그러면서 급여에다가 0.1 10% 한 그 계산을 해서 보너스라는 필드로 이름을 줘라 as 그 다음에 당연히 from 인사 테이블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너스라는 게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홍윤경이가 급여가 300이니까 보너스는
그죠? 10%에 해당되는 거 3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SQL은 오늘 SQL 단순 조회 쿼리, SQL의 개념과 SQL 명령어 종류, 그 다음에 select 검색문, 그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항상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group by, having, order by, ASC, DSC, distinct, restrict, 그죠? cascade, 이런 명령어들, 영어 단어 뜻 의미 아시고 나서 그 명령의 기능을 아시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QL은 영어 단어 실력 싸움이다. 또 그렇게 보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신가요? 자, 어려우시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습 자체도 좀 숙달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뭐 제 생각에는 쉽게 쉽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복하다 보면 어렵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